저는 잠시 후 출국해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 펫페어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아, 살려주세요. 이거 오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의 1000번은 업체네. 이거 신난다 진짜. 익숙한 업체들이니까 좀 신나는데요. 왠지 신기하네요. 행사장이 엄청 넓은데 여기 말고도 이게 다섯 개 행사장으로 나눠 있어요. 오늘 이거 1부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행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는 또 이관이라 그러죠. 이제 단 하나 빌려가지고 모자르니까 이관인데 이관은 조금 한가하네요. 그래도 여기는 좀 작은 부스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 웃는 사진 컨테스트인가 봐요. 웃는 강아지들이 위주로 사진이 쫙 붙어 있네요 지금요. 대상부터 해서 이거 이쁘게 잘 찍었다. 웃는 강아지 사진 컨테스트인가 봐요. 아, 이거 제가 광고했던 것 중에 하나네요. 급수기 같은 거네. 물나무 가까이 다가가면은 애들이 감지해서 물 나오고 떨어지면 물 떨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무서운 애들은 되게 무서워하는데 익숙해지면 애들이 이제 가까이 다가가면 물이 나오니까 물을 좀 만들기 유도하는 효과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습사료를 급식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애들 습사료를 급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야, 그래서 캔이나 츄르 급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웻푸드 이지 캔 파서블 투 웻푸드. 야,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여섯 번 정도 급여할 수 있거든. 하루에 시간 나눠가지고요. 자, 그리고 피터 패터가 이게 이제 고양이 강아지 유전자 검사해주는 거예요. 요걸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럼 집에서 간단하게 스와핑을 해가지고 피터패트 쪽으로 보내면 이쪽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건데 개인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애들의 유전자 검사 해줄 수가 있으니까는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여기는 목욕용품들, 다양한 목욕용품들이고요. 토타르다. 이 옷이 진짜로 있네요. 나 있을 것 같긴 같았거든요. 진짜로 있네 이 옷이. 와, 커피를 파네요. 아, 네스프레소 부스구나. 네스프레소 돌체 구스토. 커피 한잔 하고 가자. 뭐 가실 거. 네, 알겠습니다. 0엔 공짜랍니다. 한잔 마시고 가자. 그러자 않아도 카페인 따라서 지금 눈앞이 어지러지랍니다. 항상 하루에 오전에만 5샷씩 먹다가 2샷, 3샷 먹으니까 힘들어요. 다시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펫 드라이룸이죠. 이런 형태는 국내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좋아졌대 옛날보다. 그래가지고 아래 정도면 한 12, 3kg 웬만한 불도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위에들은 일반적인 말티즈나 아니면 작은 치와와 이런 애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 가정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조금 중형견 키운다 그러면 아래 정도 용량 되는 것 같아요. 아, 요게 캐리어인데 아마 이게 카시트를 같이 할 수 있는 캐리어 같아요. 그래서 안전벨트 고리 있고 요런 큰 거는 뒷좌석에 보통 실어놔주고 강아지랑 어떻게 여행 갈 때 이렇게 쓰는 캐리어 같아요. 카시트 개면 캐리어. 아, 옥시전 케이지가 이렇게도 나오는군요. 잠시만요. 괜찮은데요? 아, 완전 밀폐형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산소 발생기랑 연결된 거고요. 보통 심장병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되게 좋은 방식 같아요. 완전 밀폐형은 아니긴 하지만 어차피 산소 포화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아마 이게 95%에서 92%, 90%에서 98%까지 아마 산소를 공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밀폐는 유지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소 발생기랑 결합하는 형태의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보통 이제 뭐라 그러지? 리빙박스를 이용한 산소방 있잖아요. 그것보단 차라리 이 형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심장병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런 형태로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펫테크 제품들은 뭐 이제 뭐 자동 급식기 이런 건 대세라서요. 거의 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품들이니까요. 자동 화장실, 자동 급식기, 자동 급수기 이런 거는 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품들이라 이제 거의 대세로 굳어진 것 같아요.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많이들 갖고 있고 뭐 사례를 주더라도 일단 혹시 내가 집을 비울 때 대비해서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여기도 뭔가 행사장들이 많네요. 뭐가? 아, 바닥재. 애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바닥재 종류고요. 카펫들. 보통 펫 매트들 많이 쓰잖아요. 애견 매트, 놀이방 매트라 그러죠. 이제 그거보단 여기 이런 식으로 많이 쓰나 봐요. 이제 카펫 재질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귀엽다. 다양한 바닥재들이 있네요. 애들 미끄러지지 말고 관절 보호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바닥재들이고요. 바닥재만 바꿔도 애들 관절염이 많이 예방되는 건 맞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마루 환경이 되게 미끄러운 환경이거든요 강아지 입장에서는요. 근데 바닥재만 바꿔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긴 돼요. 자, 여기는 야외 행사장이고요. 야외에서도 역시 음식 팔고 애들 대기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또 다른 행사장이 또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는 그루밍 행사장 같아요. 그래서 그루밍 콘테스트 같은 거 열리는 곳이고 여러 가지 그루밍 용품들과 그리고 실제 미용을 하면서 미용 기술을 미용 기법 이런 걸 보여주는 데 같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실제로 지금 그루밍을 하고 있네요. 쫙 모여서 잘하신다. 여기는 실제로 그루밍 콘테스트라는 데고요. 아,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들이 있고 준비하고 있나 봐요 지금요. 후원하는 단체도 있고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와, 고기 냄새 엄청나네. 여기 스테이크 만들어 파나 주나 보다. 일단 저거 먹고 가야겠다. 식당 가구나 여기는. 이런 거 좋다. 왜냐하면 우리 전시장 오면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우리의 삶의 일도 중요하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요. 푸드트럭이 쫙 펼쳐지네요. 이거 줄 엄청나구나. 맛있겠다. 고베식. 아, 이게 초밥이구나. 초밥인데 소고기 초밥이네요. 그리고 주스하고 햄버거 맛있게 수제버거네요. 수제버거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 있고 맛있겠다. 뭐 먹지? 아, 일본 왔으면 일본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 제가 또 애드립 맛이라 또. 우와. 여기는 일본 도쿄고요. 시부야에 위치한 요요기 공원에서 완만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 대신 한번 와봤고요. 야외에서 즐기는 일본 도심권 최대 애견 행사로요.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다들 강아지 데리고 외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큰 게 대형견을 제외하고 대부분은요. 견모차라 그러죠. 유모차에 타고 왔네 애들이 다. 뭐가 끊임이 없네요. 한번 가볼까요 계속? 사람 많다. 사람 구경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강아지하고. 하긴 축제가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지 뭐 사실은 먹거나 노는 건 그 부가적인 거잖아요. 여기는 애견 축제니까 강아지 구경과 사람 구경을 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그냥 한번 즐겨보세요. 뭐가 분위기 확실히 즐겁게 즐겨요. 축제 같긴 하네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단 즐겁네요. 다른 거보다도요. 다양한 애견 용품들이 뭐 팔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옷들 조금 좀 다양하다 정도. 근데 축제에서 이렇게 좌판식으로 많이 파니까 이것도 좀 펫페어랑 달리 좀 분위기가 좀 색다르네요. 간식들도 팔고 있고요. 일본은 확실히 이제 축제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애견 축제도 규모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우리보다요. 그리고 업체들이나 소규모처럼 제가 하나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런 페스티벌에 다국적 해본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여기 무슨 정모 같아요. 진짜 무슨 정모 같은데 애들 모여있네. 이뻐라 세상에. 와서 물건도 사고 사람들하고 귤도 하고 다른 강아지들 보고 만지고 이런 재미로 다들 오시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 강아지들 이쁘게 꾸미고 와서 자랑도 하고 필요한 것들도 사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대체로 다 저렴한 편이네요. 재밌는 게 자꾸 들리는 일본어 중에 제일 많이 듣는 게 가와이란 말이에요. 지금 강아지들이 많으니까 서로 가와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재밌네 이것도. 샴푸, 줄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판매하는 것들이요. 이빨 닦아주고 있고 얌전하게 이빨 잘 닦고 있네. 잘하신다. 이거는 강아지들 얼음물인가? 시원하게 물맛이라고 놓은 것 같고 역시 간식류들 각종 샴푸류들도 있고요. 펫 어페럴웨어 강아지 옷 같은 거 파는 데인데 단색이다. 간단하네요. 여기도 보면은 가방에 전부 다 킬로그램 수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늘어갈 수 있는 맥시멈 킬로그램인 것 같아요. 5kg까지, 7kg까지, 13kg까지 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도 대충 사이즈를 보고 사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샀다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너무 작거나 너무 커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최대 하중 킬로 수를 적어놓으면요. 구입할 때 편하거든요. 뭐 특별할 게 없네. 판매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국내에도 다 있는 우리도 흔하게 접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많고요. 강아지들이 엄청 많네요. 어휴, 사실은 발 걸음걸음을 되게 조심해야 돼. 강아지들이 바닥에 많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펫페어랑 좀 다른 게 실제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참여해서 뭐 사진 찍고 뭐 받고 이런 게 많네요. 그냥 일본의 어떤 강아지 페스티벌, 강아지 축제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냥 다들 이것저것 사고 즐기고 뭐 이런 분위기네요. 근데 강아지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다들 한 마리씩 데리고 왔으니까 유모차 끌고 오고 안고 오고 메고 오고 가족처럼 조용히 다들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자체를요. 일본의 애견 문화의 한 단면을 본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조용히 모여서 즐기고 살 거 사고 이런 분위기. 근데 이 넓은 공간에 이 정도 업체 모고 이 정도 행사하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는 인구가 많고 소비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은요. 거기에 따라 관련 산업이 성장을 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요. 이런 펫페어나 축제나 페스티벌도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거 더 크게요. 이런 규모의 경제 때문에 더 즐거워진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샘플은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샘플에 줄 쓴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차료나 간식이나 장난감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조제나 아니면 영양제 이런 건 없어요. 유산균 이런 거 판매하는 데는 하나도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람 음식, 사람 간식판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랑 조금 다른 게요. 가와이란 소리는 한 100만 번쯤 들은 것 같아요. 여기 지나다니면서. 가와이네. 아이고.
벚꽃 배경으로 사진 찍는 건 일본 문화죠. 저도 벚꽃 배경으로 피날레를 장식해야겠죠. 자, 어떠셨나요? 오늘 저랑 같이 인터패치 행사장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많아가지고 사실 절반 정도밖에 못 훑어봤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요. 진이 거의 다 빠졌거든요. 특이한 사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서플리먼트, 즉 보조제가 거의 없어요. 유산균 보조제 판매하는 부스는 거의 못 봤어요. 몇 개, 한두 개 정도밖에 못 본 것 같고요. 대부분 간식, 사료가 많고 용품이 특히 굉장히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특히 패브릭 제품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패테크 제품들은 몇몇 특이한 거를 제외한, 대기업에서 만든 몇몇 특이한 걸 제외하고 대부분 다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나라랑 동일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참여율이 우리나라도 높다는 거하고 굉장히 다양한 견종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온다는 거, 요게 좀 우리나라는 다른 점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생각보다 많은 국내 업체들이 여기까지 와서 부스를 열고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이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제품들도 충분히 좋다는 것도 한번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